나 봤어. 우리 800% 넘은 것도 있던데. 핸섬이. 핸섬이. 지금은 아유떼가 진행 중인 거죠? 아유떼랑 앞치마. 이 두 개는. 오, 앞치마. 하면서도 좀 자신감이 붙었어. 나도 네. 아유떼. 홈쇼핑도 나갈 수 있겠는걸? 그러니까. 정도면은. 퀄리티는 높아지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 셋만 발전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 들어오고 있잖아, 의뢰들이. 어떤 게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나. 들어오면 영혼 팔아서 해야지 뭐. 홍 작가님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가 LG 다니시고. 오~ 그러면 그때 인턴은 언니가 직접 오는 걸로. 샵 들렸다 오면 되잖아요. 눈 위에 눈 그려줄게요. 철저히 그 친구는 방송이 안 돼 버릴 거야. 어? 눈 위에 눈을 그린대.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강민입니다. 베리베리 민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큐. We come with, we come with. 빨리 뭘 하세요? 나 했어요. 나 했어요. 나 했어요. 자, 개인기. 큐. 큐. VJ 특공대. 오늘은 아이디어 판다에 한번 와봤다. 이것도 판다. 저것도 판다. 이렇게 다 파다 보면 아이디어가 콸콸콸.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맞죠? 네, 이제부터 좀. 꺼니 선배님의 활약을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그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대요. 아, 네. 네. 봐봐, 콜라보 하려고. 쿠키랑 킹덤, 판다마 쿠키. 오~ 괜찮지? 러브콜 좀 받아주실래요? 꺼니! 난 주먹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연예인 처음 봤어. 칭찬에 부담스러워하는. 저한테 관심 좀 주지 마세요. 쿠키랑 킹덤이 정말 유행이 엄청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게 초대 이벤트가 있었어가지고 친구들 두 명 끌어들여가지고 4단계처럼 이 형도 하거든요. 어, 저도 근데 쿠키랑 킹덤 합니다. 물론 잘 나가고 있고 한데 무슨 또 무슨 우려가 뭐가 뭐 들어갈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이디어 판다입니다. 누구세요? 파르페마 쿠키입니다. 파르페라 포! 파르페마 쿠키요? 쿠키랑 킹덤의 쿠키구나, 그죠? 네네, 저는 싱어송라이터고요. 단축 시절부터 직접 작사, 작곡을 해왔어요. 오. 슈퍼스타 쿠키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슈퍼스타 쿠키가 되는 게 꿈이세요? 그래서 티어가 어떻게 돼요? 티어 말어, 별사탕 먹여요? 데뷔곡이 있어요. 좀 소개를 말 돌리네. 아 이거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 데뷔곡은 토핑은 필요 없어라는 곡이고요. 담백하고 솔직한 제 진심을 담은 노래입니다. 노래 큐. 녹아내릴 자유를 느끼며 우와. 쏟아놓은 토핑들 하늘 높이 날아가. 와. 진짜 잘 부르신다. 담백하다고 하셨잖아요. 토핑은 필요 없다고. 그러기에는 지금 쿠세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쿠세가 무슨 말이에요? 습관, 습관. 아니, 쪼가 뭐야. 저 머리 위에 토핑 스타일은 본인이 직접 스타일링을 하셨나요? 아, 네, 맞아요. 토핑을 과하게 얹으면서 무대에서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아. 무대 메이크업이구나. 근데 지금 우리 아이디어 판다를 의뢰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슈퍼스타가 될 수도 좀 뭔가 아이디어 상품을 좀 내주시면. 그러니까 본인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다. 어필할 만한 부분이 뭐도 없을까요? 저는 C팝의 선두주자. C팝 뭐요? C팝? C팝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쿠키팝. 아, C팝. C팝이라는 게 또 있구나. 혹시 아이디어에 도움될 만한 다른 건 없을까요? 제 셀카 사진이랑 함께 특별한 선물을 지금 보내드릴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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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짜잔. 아, 저 모습이야? 집안에 있는 모습과 무대의 모습이 다르네. 우리 베리베리님들도 아이돌이시니까 약간 공감이 가시나요? 이거는 제가 어제 강민이를 딱 봤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안경을 쓰세요, 집에 있을 때는? 네. 노래를 근데 한 번 다시 듣고 싶다. 노래 큐! 우리 행사 가야 되거든요. 행사 가야 돼. 우리 바로 갈게요. 행사. 우리가 쟤를 가운데 세우고 그렇게 나는 짜게 갑니다. 중간에 내가 랩을 해도 돼. 잠깐 랩하러 튀어나와도 되잖아. 하늘 높이 날았어. 핑계를 할 수 없었어. 갑자기 이런 이유를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희 뒤에서 춤출게요. 앞에서 춤춰야 돼. 우리가 뒤로 가고 월미도부터 어때요? 월미도 연락 주세요. 월미도로 갑니다 우리. 어? 어? 쿠키 씨 잠깐 여기로 와주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저희한테 준 선물인가요? 아 예. 굿즈가 엄청 나왔어. 열두 번째 저기 생일이어가지고 전광 판다고 그랬었어. 아 진짜요? 그럼 이게 파르페 맛이 준 선물인가요? 아 예.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두 박스를 갖다 준 거 어떡하라. 사람이 다섯 명인데 박스를 주기만 갖고 뭐 어떡하자는 거야 정말. 뒤통수 눌려서 불쌍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 근데 벌써 굿즈가 이렇게 나왔어. 부담되네요. 너무 지금 굿즈 자체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5분 브레이크부터 하면은 되게 오래된 게임이라가지고. 써니 언니는 어떻게 전투력이 얼마 정도 돼요? 보여줄까요? 네 궁금하네. 민찬 씨도 어떻게 전투력이? 저 전투력이 73만. 아니 왜? 아니 잠깐만 바다맛 쿠키 어디 레벨 60이 어떻게 된 거지? 나 자존심 상하는데? 언니는 언니는? 나 엊그제 뽑아가지고 지금 51밖에 안 돼. 근데 언니도 뭐 이쁘게 잘 꾸몄네. 어 너무 귀여워. 저는 또 열심히 꾸며봤어. 오, 오 여긴 또 규칙적이네. 야 여긴 잘 꾸몄다. 안 보이시죠? 뭐야 이거 뭐, 개미들이? 다 보셨어? 어. 개미들이?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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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자, 이런 거 어떨까? 벌써 끝나셨어요? 네. 파르페마 쿠키가 C팝을 한다 그랬잖아요. 가드닝을 섞어서 C팝, 조팝 나오면 가드닝. 시팝이 나오면 조팝도 나와야지. 어쩔 수가 없었다우. 어쩔 수가 없어. 3번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순간 의뢰였어. 자, 일단은 음악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접근하기 쉽고 핫한 음악 악기. 파르페마 칼림바. 또또또또또또 하는 거 요즘에. 핑크로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진짜 괜찮네. 진짜 괜찮은 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나는 괜찮은 걸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저는 파르페마 맛이 집안에 있을 때 입는 저지를 한번 홈웨어? 네, 이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턴, 경상도 사람이었네? 어떻게 알았어요? 사투리가 술술술 나왔는데 왜? 니 어딘데? 부산입니다. 아, 부산. 그래서 이거 있다 설명하면 내가 막 내 수장이 여기까지입니다. 잘 끝내. 나를 정확히 파악했어. 파르페마 쿠키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친구지만 그쵸?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허? 사실은 이제 아, 왜 리액션 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리액션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리액션을 원하는데. 앉아서 조용하게 끝나주기만 무슨 리액션을 해. 원하는데. 퉁 접 싸우지 마. 어른들한테도 좀 알려야 됩니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일까? MP3 플레이어. 파르페만 송 앤드 트로트 300곡수로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 엄마 MP3 플레이어야. 딱 들어보니까 처음엔 일단 파르페만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부터 이제 300곡이 쫙. 고속도로 휴게소 음악 같은 거 나오고. 그렇죠. 오르골입니다. 파르페마 쿠키가 360도로 돌아가요. 저 BGM도 같이 나오면서. 그렇죠. 사실 기술만 허락하면 조명으로 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무대 위의 모습에서 갑자기 집안의 모습으로. 그 정도면 최신 기술인데. 가격도 생각해야 돼. 아, 상관없어요. 마음껏 해요. 개소리는 다 뱉어. 그거 네 담당이잖아. 줄 수 있어? 민이랑 민찬이한테는 줄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디어 지금 세 개 정도가 딱 떠올랐거든요. 좋아. 파르페마 쿠키 키링. 요즘 이 키링이 유행이잖아. 그렇죠. 키링이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는 살짝 콜라보를 생각해봤어요. 레토로가 또 유행이고 그러잖아요. 쿠키런 킹덤. 괜찮다. 쿠키에 이제 파르페마 쿠키 얼굴로 이제 우리 스타일이야 저런 거.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얹어가지고 홍보해 주시는 분이 김상중 선배님이 긴 말이. 마지막 건 순전히 자기 경기하려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긴 말입니다. 비슷하네. 아,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야? 빙수 만들기인데 머리채를 자꾸 이렇게 돌리면. 입에서 얼음이 나와. 갈갈갈갈갈갈 나오는 거죠. 너무 잔인해. 제가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기는 게 머리랑 쿠키 부분이 좀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걸 분리시키는 거 가지고 라이터. 우리 과네, 우리 과야. 어디서 또 이렇게 인재가 들어왔어. 우리 과야, 우리 과. 뭐야, 국회의원이야. 마음에 들었다 뜻입니다. 내가 뭐 냈을 때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되게 뭔가 좀 전에 뭔가 끌어올랐어.
이거 그림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스팽글 쿠션 아세요? 아, 그치, 그치. 얘를 이렇게 하면은 입모습이 나타나는. 아.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 지금 아이디어 지웠잖아. 심장이 안 뛰어서 안 되겠어. 쿠키랑 립글로즈도 괜찮을 것 같아. 아, 별로다. 내가 하고 알아먹을게. 뭐가? 야, 나도 네 개설 다 받아주잖아. 알았어. 이거 사실 진짜 친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정수리 냄새를 맡는다는 건 친한 사람만이 해준다는 거야. 그렇게 지랄 뻔했어, 살짝.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끈 하나도 신경 쓴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꾸며진 머리끈인데 토핑도 막 얹는 거야, 우리가. 노라부 선배님 같지 않을까요? 무거워서 머리 무거워서 이러고 다녀야 돼. 저도 한 개 떠올랐어요. 나이키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커스텀을 하자는 소리군요. 네, 이 부분을 딱 해서 사면 이쁘지 않을까요? 아, 괜찮네. 맞죠? 귀엽네. 괜찮네. 잘한다, 잘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이돌분들이 인기 많아질 때쯤 하는 CF, 포카리 같은 음료 CF를 하는 거예요. 라라리라리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아유,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생겼다. 제가 한번 콜라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왜 그렇게 내시나요? 발표할 때는 이런 톤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목을 되게 많이 잘 쓰네. 에이! 첫 번째 작품입니다. 파리바게트 콜라보레이션. 우리 발음페마 쿠키가 먹을 수 있게 나옵니다. 저 죄송한데요. 겨우지 마. 누구 흉내를 봐야 대체? 아, 이거는 저희 그 헬스장 PT 선생님. 그래,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똘끼가 충만해서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이제 파르페 하니까 페에서 뭔가 영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파르페, 페. 파르페레고 노쉐. 우리가 할 개소리를 다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상도가 있지. 우리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개소리 꾼이야, 꾼. 개소리 지금 우리가 뭐 할 줄 몰라 아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개소리 지금 꾹꾹 눌러가지고. 개소리 꾼이래. 이거는 좀 살짝 실용적입니다. 진짜 웃음기 쫙 빼고 기대가 된다, 나온다 그러면. 파르페 시계라고 해가지고 명탐정 코난 보면은 시계 탁 누르면 열리잖아요. 겉에는 무대 위에서 모습, 열렸을 때는 이제 감추고 싶은 집안에서의 모습 해서 이제 마취총. 우리는 다 필요해. 왜냐면 은지가 그런 것도 그냥 뭐 하나 해보지 뭐. 파르페 마시가 또 싱잉송 라이트라니까 기타 케이스 한번 가셔야죠. 근데 기타 케이스를 기타리스트가 갖고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케이, 내가 해결했어. 블루투스 마이크. 파르페마 쿠키 핸드그립. 파르페 페로니 피자. 컬러링북. 콘서트 세트. 향초입니다. 베이킹 세트. 맞습니다. 뭘로 결정이 났나요? 와우! 파르페 쿠키 기타 케이스. 약간 바뀌었어요. 그냥 기타 케이스가 아니라 액세서리함. 디벨롭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움직이셔야죠. 기타 케이스 좀 그려줘요, 미스터 폼. 아, 자, 됐어. 오케이. 일단 재질이 중요하겠죠? 깡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도자기? 나무도 가능하고. 나무 좋다. 나무가 좋은 것 같은데. 고급스럽게. 좋은 나무 재질로 또 하면은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죠, 뭐. 뭔가 좀 실용적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분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목걸이 놓는 거, 귀걸이 놓는 좋다.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열었을 때 따로따로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엄청 잘 보신다. 저봐, 본업이야.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작은 데는 귀걸이, 중간에 반지, 저쪽에 팔찌, 목걸이 이런 식으로 놓는 거 어때요? 꼭 액세서리 아니죠. 남자들도 쓸 수 있게. 만능 파우치, 만능 수납함. 모두가 다 쓸 수 있게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아, 갑자기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좀 채워놔서 선물로 해도 괜찮을 정도. 기타 피크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어, 좋다. 너무. 어머! 피크는 사실 기타 치는 사람 말고도 좀 모으면 재밌고 귀여워서 따조처럼 각자 다른 캐릭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밀더니 결국 한 번은 나와, 따조. 아, 근데 오늘 그거 알아요? 삿갓이 아직 안 나. 뭐야? 기록이 깨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좋아해? 왜 봐? 박수를 외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긴장은 끊지 마세요. 아니면 스티커를 또 줘가지고 덕지덕지 뭐 꾸밀 수 있게. 기타 케이스를 진짜 꾸미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스티커 어렵지 않아요. 스티커 모양은 근데 뭐가 나을까요? 저기 붙어있는 것처럼. 곰돌이 하나, 사탕, 쿠키, 음표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게임 속에 있는 사실 토핑 모양 같은 거, 이런 토핑 같은 거를 이게 피크도 되지. 그렇게 하자요. 이 안에 뭐 피크, 스티커 배지 같은 거를 우리가 넣어주면 어떨까요? 와펜, 와펜. 와펜. 좋아요, 좋아요. 뭐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또 이름을 뭐라고 하냐? 부호가 있었는데? 파르페라포! 파르페라포가 무슨 뜻이지? 당원 같은 거야, 이쪽에? 아니 몰랐어.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파르페라 포켓 뭐 이런 거 어때? 아, 너무 좋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쓰지 않아요? 빤스런. 그죠. 쿠키런 말고 빤스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일 싫어해 이런 거. 유교보이. 만수르키. 만능 수납한 파르페마 쿠키에서. 오! 좋다. 붙여요, 좋다. 오유 너무 좋다. 아이디어 아주 그냥 뱅크구만. 우리 회사랑 딱 맞는 친구 있어요. 거꾸로 쓴 것까지 너무 우리 회사스러워. 청개구리 청개구리야. 내가 나와 내가. 아니면 우리 또 베리베리가 함께하니까 베리베리랑 파르페라 어떻게 합칠 수가 없나? 베리베리 큐트. 베리베리 익사이팅. Oh my god, I'm really upset. Very exciting. 저기 저 키고 있어. Really upset. 킹덤. 킹덤. 비싸게 팔 거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갱덤. 그냥 덤덤덤. 레드벨벳이 이제 덤덤덤덤덤덤. 덤덤 댄스도 같이 하자 옆에서. 덤덤 댄스 덤덤 댄스. 그건 돈이잖아. 아, 좀 덤덤으로 불러주면 안 돼? 저희 이름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파르페 베리 슈스. 파르페만 쿠키랑 저희 베리베리랑 함께 슈퍼스타가 되자. 오! 괜찮다. 누구야? 퇴근박스 누구야? 쿠키런 킹덤 속 파르페마 쿠키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판다와 베리베리 강민 민찬이 아이디어를 내보았는데요. 아이디어 상품의 실제 모습과 또 슈퍼스타가 꾸민 파르페 쿠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주세요. 펀딩도 많이 참여해주세요.